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3018이면은 기본적인 거죠. 연합에 의지 안 딴 사람들이 진짜 많긴 하네요, 확실히. 팬텀 연합이어지. 아, 좀 길었던 것 같은데. 아, 젠 백업이 어느 정도는 다 되어 있군요. 퍼스 660이면 쿠퍼들 돌인데? 그치? 웨폰 버프. 피방도는 템을 하나씩 맞추고 있는 것 같다, 그지? 6에 64, 6에 72, 3카 5에 6에 79. 와, 네, 여보세요? 네, 무엇이 네. 궁금하십니까? 지금 뭐지? 무기는 그냥 냅두면 될것 같고, 보조는 4개, 지금 신발이랑 견장이랑 보조 엠블 다 지금 탈 거고, 대충 뭐 바꿔야 될지 모르겠어요. 장갑도 저거 크뎀 두 줄로 바꿀 아, 장갑이요. 뭐래요? 예정이에요. 네. 뭘 하고 싶다고요? 지금 템 대충 바꿔야 돼가지고 네. 우선순위를 좀 알고 싶어서. 무기를요. 그다음 장갑. 그다음 나머지. 그러면 엠블 먼저 받고 보조는 그냥 제가 구매할 그 초초 구매하는 거. 엠블렘도 예정이거든요. 네네. 근데 큐브가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니까요. 엠블 지금 불큐 6셋 먹고 맥큐 3셋 정도 먹였는데 안 가서 그럼요. 그러니까 엠블렘이죠. 그랬으니까 또 이제 욕심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도 하죠. 그리고 뭐 나머지 바꿔야 되고, 반지 어떻게 할지 생각하고 해야죠. 반지는 지금 시드링 세짝 다 사놨거든요. 미래랑 리스크 웨폰 포크 어차피 한쪽에다 쓰고 바꿔 끼는 거잖아요. 네네, 그죠. 당연히 지금 마이스터링 같은 게더 좋죠. 템을 한번 싹다 팔았다가 네네. 무기 빼고 안 팔려가지고 다시 템을 다 좋은 걸로 맞추고 있거든요. 네. 차르고 있습니다. 뭐지? 무기를 직접 하는데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. 무기는 아케인이죠. 그럼요. 그럼요. 아, 저 엑소리에요. 아, 누가 요새 앱솔 씁니까? 아케인이죠. 그럼요, 그럼요. 그 뭐지, 원래 앱솔 말고 아케인 17성을 직접 할라 했는데 네. 그 아케인 매물이 안 풀려가지고 그 뭐지 레드 서버 진용한테도 쪽지 남겼었는데 안 나온다고 하셔가지고 그냥 아, 집 만들었거든요. 뽑아달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? 네네. 뽑기식을 그때 부탁드렸는데 안 되신다고 하셔가지고. 아니, 그래도 같이 도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. 그래서 템을 뭐다 사야죠. 직접 안 하실 거면. 지금 뭐지? 상의랑 신발 예약해놨고 모자는 큐브를 돌릴 예정인데. 케인 있긴 있는데요. 네네, 케인 지금 파는 거 있어요. 웬만하면 저는 근데 직작 좀 좋아해가지고. 노작도 있는데요. 네네, 노작도 그때 저번에 뭐지 다른 분 계셔서 연락처는 받아놨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저거 팔리지가 않아가지고. 아, 55억이면은 그냥 나쁘지 않은 가격이네. 네네. 일단은 엠블렘부터 내전 보내고 보존을 사는 게 낫겠죠. 아, 뭐 선택의 차이겠죠, 뭐 어떻게 보면은. 엠블럼을 나중에 할 사람들은 또안 하는 사람들, 아예 안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. 목표 의식에 따라 또 달라지는 거니까요.
일단 저라면 얼마 있습니까, 또? 지금 당장 가져올 수 있는 게한 200장? 그러면은 한 500억 됩니까? 여기 억당 4,000원이니까 대충은 구해질 것 같긴 한데. 보조 100억 주고 나머지 40억씩 주고 1, 2, 3, 4, 100, 1, 2, 3, 4, 5, 6, 7, 8, 8, 4, 32, 1, 2, 3, 4, 5, 6, 7. 나머지 부위당 한 40억 정도 벨트하고 다 포함해가지고 하고 나머지 보조에 100억 정도 쓰면 딱 알맞춤 되겠군요. 이해하셨습니까? 어디? 네네, 대충은 이해는 되는데. 그죠. 매사 타임이 한번 와서 마이스터링 팬 하나 샀다. 사고. 네, 다 팔았다가 다시 사고 있어가지고. 마이스터링 도미 메코 귀걸이 벨트 하나 사고 상의 사고 신발 사고 망토 사고 보조 사고 견장 사고 이렇게 딱 마무리하면 되겠군요. 500억으로. 저거 장갑을 22성을 보내는 게 맞을까요? 아니 이거는 왜 자꾸 22성에 고집하는지 모르겠군요. 나머지 템부터 맞추고 나서 하는 거지. 네, 나머지 템을 다 맞추고 나서. 그거야 선택이죠. 에디도 돌려야 되고 상크댐도 띄워야 되는 장갑인데요. 아, 저게 원래 유니크를 하나, 뭐지? 잠재 추억 좋은 거 하나 가져왔는데, 15성에서 다섯 번 터져가지고. 제가 보기엔 지금 그거 생각할 때가 아니라 템을 먼저 맞춰놓고서 그 다음에 생각하시죠. 구성은 맞춰놓고 할때 아니겠습니까? 일단은 부모엠이, 무보엠이 먼저죠. 그렇죠. 무기류 장갑 나머지 초점을 글로 두지 마시고요. 돈이 준비돼 있잖아요, 그죠? 가정상 네네. 그럼 나온 것부터 사세요. 나온 거 없어요? 이해하셨습니까?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. 네네네, 일단은. 싼 거라든지 뭐 나온 걸 먼저 사라는 거죠. 초점을 그냥 무기류부터 먼저 사야 된다는 초점으로 맞추지 마시고 포괄적으로 아시겠습니까? 또 궁금한 건데요. 지금 유니온을 더 키워야 되나요? 키우면 좋죠. 선택이죠, 선택. 없이 하는 내가 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. 3,000까지면은 그냥 더 이상 해야 되나요? 멈춰야 되나요? 말 그대로예요. 올리면 올릴수록 좋은 건 맞으니까요. 이해하셨습니까?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. 아, 이해 못 어쨌든 하셨습니까? 세지려면은 키우는 게 좋다 이거잖아요. 그렇죠. 선택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것이죠. 뭐 자기가 유니온 올려서 크리 뭐 복음 같은 거라든지 더 올리고 싶으면 하는 것이고요. 나중에 뭐지? 템다 대충 맞 얼추 맞춰지면은 보조 적어요. 에디도 돌리는 게 좋아요. 보조요? 아, 무기 무기. 아니 예? 무기 자체를 바꿔야죠. 아케인으로요? 그럼요. 네. 세트를 바꿔야죠. 그 다음에는 템다 맞추고 나면 매자가 여러 번 와가지고. 네. 그리고 심볼은 계속 해줘야 되고. 그렇죠. 일단, 알겠습니다. 또 없습니까? 궁금하신 점은? 어빌리티 저거 첫째 줄 바꿔야 되나요? 이것도 똑같은 너무. 원리인데. 네, 너무 낮은 저는 것 같아서. 복응을 안 쓰고 전 메익 썼거든요. 아, 내외기요?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다. 첫 줄에 법지 없어도 법지 쓰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. 파이널 컷그 뭐야 유지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쓰는 사람도 아, 있으니까. 그쵸. 뭐 이거는 필수가 아닌 선택이죠. 나는 법지가 부족할 것 같으면 법지 쓰는 사람들도 있고요. 그냥 난돈 벌고 싶으면 메익 쓰는 사람들도 있고.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?
네네네. 부공해서 나는 보스를 잡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. 아, 또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? 여보세요? 일단 알겠습니다. 일단 뭐 235부터 찍고 나서 뭐 네. 심볼 올리면서 하든지 선택을 해야 될것 같네요. 아, 다 됐습니까? 네, 알겠습니다. 아, 네네,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오케이.